의문사, 왁과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who, whose, whom 이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볼 때 사용되는 의문사였습니다. What, which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그런데 what과 which가 차이가 있어요. what은 선택의 상황이 막연할 때 그때 쓰는 것이고 which는 선택의 상황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상당히 막연하죠? 이때 what을 씁니다. which를 한번 볼까요? 'There are red and a blue car. 빨간색 자동차와 파란색 자동차가 있다. Which one is yours?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너의 자동차니? 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왁과 위치는 사물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입니다. What은 선택의 상황이 막연할 때, 그리고 위치는 선택의 상황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택이 제한되어 있을 때 what이 아닌 which를 쓰게 됩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spring or summer?' 봄과 여름 중에서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선택의 상황이 봄, 여름 둘 중에 하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what이 아닌 which를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장에서 선택의 상황이 막연한 what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한 표현이 됩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What, which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선택이 막연합니다. 이때 쓰는 것은, 그렇죠. 바로 what이 되겠죠. 2번입니다. What, which do you do in your free time? Free time, 자유로운 시간, 여가 시간입니다. 너의 여가 시간에 너는 무엇을 하니? 선택이 막연합니다. 따라서 what을 써야 되겠죠. 3번입니다. What, which do you prefer? Apples or oranges? 사과와 오렌지 중에서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prefer, 더 좋아하다, like, better의 개념입니다. 더 좋아하다, 즉 선호하다의 뜻입니다. 선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과, 오렌지. 그렇다면, 그렇죠. which가 정답 되겠죠. 4번입니다. What, which are you writing? 너는 무엇을 쓰고 있니? 선택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합니다. 이때 what을 쓰죠. 5번입니다. What, which do you want to today? 너는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선택의 상황이 막연하죠? 따라서 what을 써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는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Which happened to you yesterday? 어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니?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죠? 막연하죠? which가 아니라 what을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7번입니다. What do you like better? Popular music or classical music?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의, 이런 뜻이죠. Popular music, 대중음악입니다. Classical, 고전의, classical music, 고전음악입니다.
대중음악과 고전음악 중에서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선택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what이 아니라 which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8번입니다. Which should you do to save the energy? Save, 절약하다, 아끼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하니? 선택이 막연합니다. Which가 아니라 what을 써줘야 되겠죠? 9번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between the two animals? 두 동물 사이에서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니? 두 동물이 있습니다. 선택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what이 아니라, 그렇죠? which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10번입니다. Which is the strange object? Strange, 이상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Object, 사물입니다. 저 이상한 사물은 무엇이지? 선택의 수가 막연합니다. which가 아니라 what을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Blank, do you like better between the two hats? 두 개의 모자 사이에서 내가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선택의 수가 제한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I like the red hat. 나는 빨간색 모자를 좋아해. 따라서 우리는 which를 써야 되겠죠. 12번입니다. In blank city, do you live? 나는 어떤 도시에 사니? I live in London. 나는 런던에 살지. 처음에 물어볼 때 막연하죠? 어떤 도시인지 서울인지 뉴욕인지 런던인지 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what이 자연스럽습니다. 13번입니다. Blank is that man talking to your father. He's a lawyer. Lawyer는 변호사라고 하는 뜻이죠. 변호사다. 즉,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 직업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죠. 너희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니? 즉, 직업이 무엇이니? 그는 변호사야. 무엇이니? 막연한 거죠. 따라서 which가 아니라 what을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14번입니다. Blank do you do on weekends? On weekends, 주말에 너는 무엇을 하니? I do volunteer work at a nursing home. Nursing home, 양로원이죠. 나는 양로원에서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무엇을 하니? 막연합니다. what이 자연스럽습니다. 15번입니다. Blank do you do at the library? 너는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니? I work as a librarian. Librarian, 도서관 사서를 말합니다. 나는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지. 무엇을 하니? 막연하죠? what을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